뉴욕 한인회는 26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참전영사의 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호복 1,300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참전용사의 집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52명을 포함해 총 336명의 참전용사가 거주하고 있다. 방호복은 미국의 한인 2세들이 설립한 자선재단 내일재단이 기부한 약 2만 벌 가운데 일부다. 앞서 내일재단은 한국전쟁과 2차 세계대전 등에 참여한 미군 참전용사들이 코로나19에 쓰러지고 있다는 미 언론 기사를 보고 뉴욕 한인회에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전용사의 집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로스 알렉산더 휘트니는 방호복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한국에 주둔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에서 2012년 한국 용산기지에서 상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섭 뉴욕 총영사는 오늘 기부를 해준 내일재단과 뉴욕 한인회에 감사한다면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참전용사의 집에서는 코로나19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25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의 노병이 우리 정부가 전달한 마스크를 받고 놀라움과 감격을 나타냈다. 22일 프랑스 행포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벨포르 인근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미셸 오스왈드는 지난 4월 말 자택 우편함을 열어본 후 깜짝 놀랐다. 우편함에는 죽을 프랑스 대사관이 보낸 편지와 소포가 있었다. 소포를 열어보니 수술용 마스크들이 들어있었다. 최종문 대사는 서한에서 지난 몇 주간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당신께 이 마스크들을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스왈드의 건강을 기원했다. 오스왈드는 마스크와 편지를 받고 기뻤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마스크가 없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70년이나 된 전쟁에 참전해 싸웠던 노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데 감동했다. 나는 이제 노인이 됐다.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감격을 나타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버려져 고아로 컸다는 오스왈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나는 특별한 이념이 없었다.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상관없었다고 회상했다. 또 당시 참호 속에서 썩어가던 시체 냄새가 아직도 기억난다며 끔찍했다고 말했다.